천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네. 천복도 태어났고 천복에 버금가는 아군도 같이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네.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생년월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자. 신유생이면은 우리 매제랑 동갑인데? 올해 43살이시네요. 공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두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참 천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네. 천복도 태어났고 천복에 버금가는 아군도 같이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일단은 천복은 타고 태어나, 천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뭔가 핵을 긋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버금하는 안 좋은 항상 아군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 옛날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도 무속인이 나는 집안들이 일반 그 평민가에서 무속인이 나지 않아요. 양반가 집안에서, 그러니까 집안에 업장이 많은 집안에서 공을 많이 쌓으면서 업장도 많이 짓는 집안에서 이제 무속인이 태어나는데 이 집안 자체도 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도 많이 세웠는 반면에 업장도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에 우리가 이제 손타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잘 되면 이 집안이 다 풀리는, 이 사람이 잘못되면 이 집안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여기가 뭐 자꾸 아픈가 봐, 자꾸 여기를 막 콕콕 찔러요. 여기 어디지? 장기가 어디가 있는 쪽이지? 간인가?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여기 허파 밑에를 뭔가 자꾸 이렇게 뭐 침 같은 걸로 찌르는 게 있어. 이 사람을 뭔가 보는데 뭐가 푹푹푹푹 찔러요. 뭐 바늘 같은 걸로 찔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주를 보면은 현침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뾰족한 거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주에 금기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과 토금수 거기서 이제 금의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주가 띠 자체도 닭띠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제 창고가 가득한 가을에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를 관리를 잘 해야 돼. 창고가 가득한 반면에 요거 안에서 이제 조금 구설수라든지 금전 때문에 송사에 휘말린다거나 관제에 휘말린다거나 요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주 자체는 우리가 재물이 없는 사주거든요. 재물이 없는 사주인데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재물이 없이 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올해 43살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 30 초반부터 큰 대운이 들어왔고 40 중후반까지 잘 이어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승승장구 하겠다. 근데 이제 40 중후반 지나가지고 50 전에 요 한 2, 3년 사이에 공백기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요때 조금 이제 크게 돈을 까먹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하는 일 외에 뭐 다른 사업을 손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큰 돈 까먹을 수 있는데 요 시기에 그런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올해 온기 자체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시비 다툼이 많이 걸리는 형국이고 가정사에 있어가지고 접시 깨질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끼리 뭔가 부딪힌다거나 깨지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집에서 일하는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거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간다면 시비 구설이 많이 걸리는 형국이고, 올해 간제수가 끼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간제가 끼게 된다면은 이게 이기든 지든, 그렇죠? 간제가 이기든 지든 내 명예수에 망신수가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최대한 빠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합의를 한다든지 빨리 종결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형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안 좋은 운기가 더 나쁘게 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거는 올해 무조건 소탐 대실의 형국이에요. 소위 거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